세곡동옥 선생입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께 뭐 원천 본능이다, 쫙 스윙이다 해서 오른손의 감각을 키워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쉽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프렌드십 또는 멤버십 할 때 쉽이라는 뜻은 어떠한 우리 안에 있는 그 우리 울타리 안에 있는 너네 우리랑 친구야 뭐 이런 느낌이 좀 강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직접 레슨 받는 분들에게는 골프 스윙 쉽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정말 스윙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최소한 이건 해야 된다. 우리 호텔 멤버십 같은 경우는 돈 내야 되잖아요. 어떤 기본 요건이 있죠. 그래서 이 스윙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최소한 이건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하는 게 오른손으로 쫙 찍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른손으로 틀어서 쫙 이런 소리 나는 걸 굉장히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이때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이 훈련을 시킬 때는 사실은 어드레스며 뭐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라 그래요. 스윙 크기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봤을 때 되는 느낌으로 치라고 합니다. 뭐 방향을 잡고 어떤 것도 신경을 쓰겠지만 이렇게 해서 발도 바꿔보고 이렇게 해도 해보고 해서 정말 이 감각이 있는지 공, 땅 해서 공 맞고 쫙 소리가 나는 그런 스윙을 정말 자유롭게 하려고 합니다. 자유롭게. 자유롭게. 그리고 최대한 땅을 이렇게 박는 연습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난리가 나요. 뭐 원래 이거 했으니까 이게 어드레스 하고 겨드랑이 붙이고 막 이런 거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제가 청사진을 제시를 합니다. 그 청사진을 오늘 여러분들께도 살짝 제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제 레슨 프로그램을 보면 뭐 5회, 10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만 저는 5회 단위로 모든 걸 끊어 나가요. 5회 단위로. 5회면 이걸 끝낼 수 있고 5회면 그 다음 걸 끝낼 수 있고 그 다음 걸 끝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골프를 잘 치건 못 치건 저한테 오면 처음에 다섯 번은 무조건 이걸 해야 돼요. 왜? 그 쉽먼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 쉽을 넣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봅니다. 이제 공을 잘 치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오른손으로 공을 쫙쫙 치는 건 일단 예전의 경부고속도로에서 호법 인터체인지까지 가는 과정이다. 거기서 경상도로 갈 건지 전라도로 갈 건지 아니면 어디로 갈 건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여기에서 뭐 여러분들이 전에 배웠던 스윙 낮고 길게 빼서 뭐 꺾고 올렸다가 다시 뭐 수직으로 낙하하고 뭐 골반 빼고 이런 동작을 구사를 했을 때 기존에 했던 것보다 훨씬 잘 되는 걸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오면 그 다음은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그냥 배우세요. 대신에 선생님들이 이걸 안 알려주니까 원천 본능을 안 알려주니까 그 원천 본능에 대해서는 몸을 풀 때 계속 이 공에 대한 집중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스윙을 딱 배웠다 그럼 이렇게 가고 가서 이런 식으로 가는 스윙을 배웠다면 그때부터는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완전히 방향성이 달라요. 제 멤버십 중에 기초 멤버십이 있고 멤버십 1이 있고 멤버십 2가 있고 멤버십 3가 있는데 제 멤버십 중에 가장 궁극에 있는 건 섀도우 스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천 본능을 만들어 드리면서 이 능력이 됐다. 근데 그거 뭐 다섯 번이면 누구나 다 되니까 그러면 그분 수준에 따라서 섀도우 스윙을 바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가령 그 뭐 한 100개 정도 치는데 방향도 일정하지 않다. 왜? 원천 본능을 키우면 일단 정타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섀도우 스윙, 섀도우 1단계라고 해서 이러한 모형을 임의로 만들어요. 임의로 만듭니다. 그냥 만들어줘요. 그럼 전 알죠? 이렇게 치면 공은 좀 낮은 볼이겠지만 똑바로 날아간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원천 본능으로 몸을 풀고 백스윙을 들어서 여기서 멈춰보세요.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죠. 관성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쭉 해서 이렇게 똑바로 날아가는 스윙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좀 잘 치는 분들에게는 뭐 다양한 건 드리겠지만 일단 하나 근데 이것만 하는 것도 다섯 번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클럽은 바뀌겠지. 뭐 둘. 그 다음에 나중에는 나 전 피니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피니쉬 하고 싶으세요? 이런 피니쉬를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거 멋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페이드 피니쉬예요. 만약에 회원님이 여기서 이렇게 페이스를 나를 보는 모양을 만든다고 하면
왼쪽을 보고 공을 친다라는 생각보다는 공을 지나가서 빨리 그 모양을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하면 왼쪽으로 공이 날아가서 지금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죠? 약간 덜 돌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쭉 해서 나는 피니쉬 이 모양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원천 본능이 된다는 가정 하에 여기에서 그 피니쉬에 대한 느낌을 드리고 페이스 각도를 만들어주고 빨리 이렇게 가게 하죠. 그럼 이건 드로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약간 드로우가 나니까 우측으로 치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의 실력, 그러니까 즉 아이템을 하나하나 판매를 하는 그러한 레슨 형식으로 레슨을 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원천 본능이라는 것도 사실은 제가 교습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저만의 노하우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제 노하우라고 하기에는 다른 선생님들이 너무나 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들어서 쫙쫙 치는 뭐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일단은 쫙쫙 스윙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스윙을 하세요. 하지만 우리 세곡동 옥선생에게 배우는 분들은 섀도우 스윙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멤버십 3에 섀도우 스윙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뭐든지 만들 수 있어요. 심지어 저한테 레슨을 처음 받으러 오는 분들은 백스윙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드레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해서 하나, 둘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세곡동 옥선생은 그렇게 가르쳐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클럽 페이스가 공을 보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줍니다. 또 코킹도 막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아요. 여기에서 정말 쳐 받기 좋은 위치로 그냥 아예 초보가 왔을 때 여기에서 이 모양을 만들어줘요. 바로 드세요. 바로 드세요. 바로 그러면 그분은 스윙이 팔도 구부러질 수도 있고 팔꿈치도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박으세요. 이런 식으로 정말 받기 좋은 위치를 먼저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섀도우 스윙의 가장 무서운 점은 모든 걸 그 모양을 인식을 해서 고정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 곳을 찾아갈 수 있는 과정을 제외하고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가세요. 이렇게 가. 완전히 초보도 일단 주어 박는 스윙을 할 때는 올리세요. 박으세요. 이런 식으로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훈련이 돼서 이제 박을 줄 알게 되면 거기에서 정확하게 스윙 모양을 코킹을 넣는다든지 어떤 모양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바로 이쪽으로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쳐 박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스윙에 대한 디자인 예를 들어서 발도 이렇게 했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스탠스 할 때. 그런데 이렇게 해서 딱 간다면 아 이거는 굉장히 낮은 볼로 해서 저쪽 돌아서 가운데로 오겠구나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요. 그럼 완전히 그 모양을 지금 구현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완전히 오른쪽으로 가서 쑥 낮은 드로우 해서 센터로 지금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장애물을 회피한다든지 아니면 왼쪽 도그렉을 이용을 한다든지 할 때 이런 샷을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섀도우 스윙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스윙이에요. 그래서 세곡동 옥선생은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모든 레슨이 다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걸 왜 하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힙턴을 막 이만큼 하고 싶다 앞에 보는 것처럼 그러면 세곡동 옥선생은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요? 여기서 그 모양을 진짜 그대로 만들어 주되 여기에서 클럽 페이스를 조정을 해주겠죠. 왜냐하면 클럽 페이스 방향은 절대적으로 공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 골반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클럽 페이스 방향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치는 분들은 완전히 골반이 이렇게 되는 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좀 몸이 다칠 것 같아서 살살 해볼게요. 가서 이런 식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옆에서 보이는 모양은 그대로 골반이 열리는 모양이 되겠지만 공도 뻗어서 나가는 그리고 페이스 방향에 따라서 약간은 지금 페이드가 났는데 드로우가 나는 그런 걸 디자인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옥선생은 다섯 번의 법칙이 있어요. 그냥 하나의 어떤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그냥 다섯 번 끝. 그 다음 거 끝. 그래서 보통 뭐 열 번의 레슨을 하면 기본적으로 쳐 박는 우리 원천 본능을 키워주고 그 다음에 그분이 다양한 걸 원하지 않고 일단 기본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 스윙에 대해서 이렇게 이것만 만들고 자 지금은 공을 친다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들고 빨리 이것만 만드는 거죠. 이게 섀도우 스윙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디테일하게 그 과정까지 알고 난 스윙 모양까지 알고 싶다면 쭉 올라가면 되지만 그냥 여기서 원천 본능을 키웠다면 멤버십 3에 가셔가지고 섀도우 스윙만 공부를 해도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뭐 완전히 그냥 이렇게 똑바로 갈 수가 없어 할 정도로 똑바로 가죠. 왜?
그게 섀도우 스윙의 위력이에요. 저는 섀도우 디자이너고 여러분의 스윙을 디자인해 드릴 수 있는 그 결과를 예측해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교습가입니다. 저는 세계 유일의 그런 교습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한 자신감이죠. 실제로 저한테 방문하신 분들은 놀래요. 이런 방식으로도 그게 됩니까? 어제도 초보 골퍼에게 샌드웨지로 막 가까운 거리인데도 70, 80m를 막 돌려대니까 와 이게 되는군요. 왜? 그분은 지금까지 스스로에게 좌절하면서 계속 쳐 박는 스윙에서 고생을 했거든요. 어제 좀 잘 박더라고. 그래서 약간 맛을 보여드렸어요. 그분도 두 번 더 남았어. 그래서 쳐 박는 거 두 번 더, 그 다음부터는 섀도우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쳐 박는 스윙, 쫙 스윙 또는 원천 본능, 이 스윙이 어떻게 스윙으로서의 존중받을 수 있는지, 쉽이라는 단어가 붙으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그때 어드레스를 막 정확하게 해야 되는지, 대충 해도 되는지, 그 말씀을 드렸죠? 대충 하라고 그랬죠? 중요한 건 뭐예요? 박는 거잖아요. 필드에서는 너무나 다양한 상황이 있으니까 여러분을 뭔가를 정해놔버리면 그 변화에 대해서 탄력적이지 않게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선생의 레슨은 독보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을 하지 못했던 불필요한 과정을 싹 제거해버립니다. 바로 여러분의 스윙이 디자인된다는 점에서 굉장하고요. 그리고 하나가 완성이 되면 옥선생님 저 좀 플레이하다 올게요. 갔다 오세요. 이번에 저 좀 약간 좀 파워풀하게 칠 수 있는, 아니면 드로우 칠 수 있는, 페이드 칠 수 있는 아이템 사고 싶어요. 그럼 다섯 번 더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레슨을 해드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게 세곡동 옥선생 이병옥 골프 랩입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본능적인 이 쫙 아니면은 원천 본능이 된다면 여러분이 지금껏 했던 그 스윙을 테스트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진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거고요. 그래도 잘 안 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이 오른손 연습을 더 하셔야 된다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여러분께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세곡동 옥선생이었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